자, 반갑습니다. 유진입니다. 오늘은 카페드 러쉬 플러스. 자, 드디어 세이버 레드가 등장했죠. 제가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와, 영롱아 자태 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로봇가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라 상당히 좀 샤프하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카트라서 꼭 갖고 싶었었는데 오늘 이 녀석 뽑아봐야겠죠? 그럴 때가 왔나요? 이거를 통해 세이버 레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저 지옥의 카린이 휴린이와 함께할 세이버 레드. 세이버야 어서 와라. 다음은 너야. 나와 함께 달려보자. 지옥이 온 걸 환영해. 10회뽑기를 써야 슈퍼보상이 무조건 뜨기 때문에 슈퍼보상은 중복이 없다고 해요. 바로 한번 뽑아봅시다. 뽀뽀뽀뽀뽀뽀. 처음부터 남은 레전드. 오케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꿀벌 풍선은 안 나오는 겁니다. 세이버 레드야 가자. 건전지 6,400개인가? 쓰면 확정이라고는 하는데 그 전에 나오면 무조건 게이드. 가자! 에론을 깨게만 해줄. 레드. 으아. 룰룰룰룰룰. 퍼보상. 어림도 없고. 빠빠빠. 아, 넥슨이 형, 저 핑크 뽑는다고 25만원인가 썼단 말이에요. 아직 개손해봤는데, 아, 이 정도는 이득 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제발 좀 떠라! 레드, 세이버. 잘해줄게. 야, 이거 지금 이 카트 세계에서 소문이 잔뜩 퍼졌나 본데요? 휴지 주의보 떴어. 이제 저한테 걸린 순간 지옥이거든요. 진짜 개처럼 뛰어야 될 거예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거의 지금 골고루 다 뽑았는데요? 아니 이거 세이버 빼고 다 나왔네요. 이 정도면 따라!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야야, 남은 건전지 이제 단 500개. 한 번밖에 못 태워도 이쯤에서 뜰 때 됐다! 쿠르륵! 생각해보니까 뭐 한 800건전지 정도 아낀 수준이네요. 어쨌든 그동안 너무 갖고 싶었던 레전드 카트 세이버 레드. 야야야야, 왔구나. 왔어. 일로 와요. 그동안 아주 열일을 해줬던 우리 핑코 같은 경우에는 말렙이거든요. 거기다 특성도 완전 풀로 다 찍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가 되려나 모르겠네. 야 잠깐만, 그렇다면 우리 세이버도 좀 꾸며주자. 특수 컬러 저거 뽑고 싶은데요. 저는 황금색, 저 노란색 황금 세이버 만들어보고 싶어요. 떠요. 와, 역시 갓 넥슨. 뭐 이거 현질할게 한두 개가 아니네. 한두 개가. 제발. Nope. 황금. Nope. 황금! Nope. 현질 좀 그만하고 싶어요, 저도. 에? 나와라. 나와. 됐다! 황금 세이버! 아, 너무 멋져. 오우씨. 미친 거 아니야? 찰카? 황금 세이버와 아주 걸맞는 또 캐릭터가 있죠. 오, 느껴진다. 자본주의가 느껴져. 잠깐만. 아, 날개에 뭐 황금 날개 같은 거 없나요? 어? 황금 스키드도 있고 황금 유니콘도 있네? 안 돼. 날 자극하지 마. 야. 와, 근데 나 이거 그때 핑크 뽑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오긴 합니까 이거? 황금 날개? 세이버 레드가 아닙니다. 황금 세이버. 우리 황새와 함께 가보자고요. 아, 야, 이걸로 에론 한번 살짝 해볼까? 제가 지금 에론 한 5일째 하고 있는데, 야, 어림도 없어요, 이거. 아, 가자!
처음 달려보는 건데 느낌 한번 볼게요. 자, 좀 뭔가 싱커보다 가벼운 느낌이다. 제가 그래도 이 초반 구간은 어느 정도 살짝 연습을 해놨거든요. 아, 말하자마자 바로 박죠. 아, 이 저주받은 손가락 어떻게 합니까? 아, 남들은 이제 다 깼던데 저는 이거 거의 평생 컨텐츠 각이거든요. 좋아. 그래도 한번 실수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드리프트가 좀 안정적인 것 같은데? 기분 탓이야 이거? 살짝 끌기. 아우, 어? 꺾어주고. 오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잘 돼? 아, 지옥의 휴지존 왔다. 여기서 살짝 꺾고 속도 살짝 줄인 다음에 아우, 오, 박으면 안 돼, 박으면 안 돼. 자, 싸. 아, 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50초 남았거든요? 아! 아, 여기도 항상 박더라. 저기는 어떻게 꺼야 되지? 이거 무조건 밟고, 띵! 해서 지나가서, 으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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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망했어요. 꺾어! 꺾어주고, 부서. 안 돼. 샹. 고쳐. 그래도 저번보다는 확실히 뭔가 실력이 늘기는 했어. 3초, 2초, 1초. 노익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일 퀘스트 느낌으로 계속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랭크 같은 경우에 골드 1 플레이 입성이 머지 않았어요. 3, 2, 1 고! 아우, 나와. 여기서 샷 역방향 살짝 채워주고 쭉. 그 다음에 드리프트 살짝 끌어주고 살짝 하면서. 와, 이거 벌써 골드 구간이라고 약간 살짝 빡세지나요? 여기서 살짝 끌기. 나 이것도 배웠어요. 여기서 드리프트 쓰면서 들어가면은 게이지가 무조건 찹니다. 좋았어. 이 구간에서 쫓아가야 돼요. 여기서 살짝 꺾어주고 돌려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갑니다. 출발사. 아, 나 여기서 처음 떨어졌어. 아, 진짜 몇, 아니야, 아직 1등이야. 안 돼. 와, 계속 끌어주면서 살짝. 아, 저 게이지 하나 낭비했어. 아, 아, 나 이거 하나 안 차는 게 너무 짜증나더라. 그래, 쫓아가야 돼. 여기서 끌기. 끌기로 쫓아간다. 터치 부스터. 터치 부스터. 좋아, 여기서 드리프트. 오야, 합체했다. 나란히 합체했지만 어림도 없다. 내가 갔나잉. 1등! 오야, 이걸 역전? 좋아. 여기서 한 번 더 꺾어주고. 나는 부스터 두 개예요. 이거 여기서 역전할 수 있어.
나와! 어, 너도 두 개냐? 너 어떻게 두 개냐? 이 자식 이거? 격차가 줄어들지 않아! 여기가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안 돼! 아! 2등! 아! 까비. 아, 안 돼. 세이버 빨이 여기서 나오지 않다니요. 자, 아이고, 아, 까비. 이제 한 판만 더 이기면은 플레 각인가요? 2, 1, go. 좋아. 여기서 한번 살짝 우선 쓰면서 꺾어주고 걸어가고. 오, 흐름 좋아요. 그래도 초반 흐름. Nope. 응, 안 좋아. 아, 여기서 꺾어줘. Thank you. 오, 오. 드래프트 부터 끌기. 자, 여기가 문제거든요. 여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우, 아우, 진짜. 아, 여기가 난 너무 어려워요. 대박 망했어. 어, 그래도 1등. 아직까지는 1등. 아, 뒤에서 한참 쫓아간다. 나! 아! 난리 났네. 아니야, 괜찮아요. 여기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역방향 부스터 빼가지고 나와. 어딜? 그래도 저 완전 처음 할 때보다는 좀 많이 늘지 않았나요? 아, 아니면 죄송합니다. 아, 아니네요. 예, 추사할게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어우.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분수령이라. 여기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거. 동네 부기요! 나 여기서는 그냥 부터 안 쓰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 좋았다. 어딜? 꺾어주면서. 제발, 여기서. 결승선이 과비야! 1등 가자! 마지막 깔끔하게 플레 입성! 가나요! 빰. 빠라바밤. 빠바바밤. 제발, 승급장 있다고 하지 마라. 어? 뽀뽀뽀뽀! 플라티넘! 입성 왈. 너무 좋아요. 뭐 남자는 뭐 레전드 찍고 챌린저 찍고, 저에게는 이 플레도 정말 힘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이버도 한번 재밌게 달려봤습니다. 상당히 좀 안정적인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핑코보다 뭔가 드리프트가 확실히 좋긴 해.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모이 깰 때까지 휴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